자, 우리 염승원 이사님, 염스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럽습니다, 염스타님. 네. 네, 아 진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네. 자, 지금 2분 정도 남았고요. 네. 짧게 뭐 일정만 보고 넘어갈까요? 네, 오늘 이제 미국 당연히 이제 FOMC가 가장 뭐 주목하실 이슈인 것 같고요. 또 ISM 서비스업 지수 발표가 있고 오늘 이제 드디어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그 전고체 배터리 회사 있잖아요.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이 이제 오늘 배터리 월드라고 아마 새로운 배터리를 아마 공개할 거라고 하는데 그 배터리 월드를 좀 개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밤이죠. 밤 12시에 리니지 W가 이제 출시를 하게 되니까요. 네. 이런 일정들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작 게임이 나오는군요. 네. 자, 그럼 지금 증시 개장 전 상황 한번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예상 지수로는 코스피가 그 17포인트 정도 올라서 일단 출발할 걸로 보이고요. 오늘도 되게 지금 분위기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030선을 넘어서 출발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11포인트 정도 플러스 2포인트 정도 뭐 강보합 정도에서 잘 출발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야간에 그 우리 국내 이제 선물 지수는 0.1%밖에 오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실제 지수는 현재 예상으로는 굉장히 좀 좋게 출발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네. 호가 상황으로 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좋은 편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 HMM 이런 기업들이 출발이 일단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9시가 네.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스타트를 끊었고요. 지금 현재 뭐 예상으로는 한 8포인트 정도 오를 것 같습니다. 한 3022포인트 정도 거기서 출발할 것 같고요. LG화학이 -1.5% 정도 약간 좀 하락하는 게 조금 특징적이고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요. 그리고 KB금융이 -0.3% 정도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일단 대부분 다 출발이 좀 좋은 편입니다. 삼성전자가 0.2% 정도 그리고 SK하이닉스가 0.9% 정도 반등하면서 일단 시작을 해줬고요. 가장 출발에 이제 좋은 기업은 그 두산중공업 같습니다. 이제 원자력 발전주죠. 두산중공업이 한 2.7% 예, 반등을 했고 왜 그러죠? 아 진짜 신기하다. 신기해. 이제는 네, 또 보냈어? 아 진짜 너무 신기해요. 뭐 보내줬어? 아 왜냐면 얼마 전에 사실 이건 이제 뭐 설정이지.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좀 먹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중은 좀 먹었어요. 4%인가 5%인가 먹어갖고 너무 기쁘잖아요. 보냈단 말이에요. 아니 먹었는데 왜 보내지? 난 먹으면 안 보내는데. 먹었는데 보내야지. 아 이빠이 먹. 아 이빠이가 아니라 여하튼 많이 먹어야 보내는 거지. 아 저는 그 너무 기뻐갖고 일단 4%인가 5% 났다는 걸 너무 기뻐서 보냈는데. 4%? 박경인 프로? 아 근데. 야, 또 가네 계속. 네. 신기하다. 이게 왜냐면 요새 원자력 발전이 좀 대안으로 막 떠오르고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그래서 분위기가 오늘도 일단 굉장히 좋게 좀 스타트를 끊어줬고요. 뭐 나는 그 심리는 진짜 이해 못하는데. 무슨 심리요? 4%나 5% 먹었는데 파는 심리는 뭘까? 나는 그 구간에는 절대 팔지 않는데. 자 보세요. 제가 일단 두산 중공업을 처음에 산 게 아니죠. 아 받아 먹었구나. 인프라 코어를 샀더니 갑자기 어느 날 두산 중공업이 생겼잖아요. 바뀌었죠. 뭔 회사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원전한 데서 올라갔는데 그것도 많이 마이너스에서 올라온 거예요. 마이너스 한 20 돼서 마이너스 20, 30 가다가 그러니 빨리 팔아야죠. 라고 이제 저 정프론 생각을 했습니다. 잘했어. 뭐 나름 네. 합리적이네요. 지금 두산 인프라 코어가 문제야. 근데. 보낸 건 잊어버려. 보낸 건. 아예. 보낸 건 있겠습니다. 보낸 건 잊어버려. 이거 관심 종목 지었잖아요. 바로. 보낸 게 아니라 거기가 떠난 거야 내가 볼 때. 아 그렇습니까? 네. 잊어버리세요. 네. 자 오늘 이제 현재 종목별로 좀 말씀드리면 SK바이오사이언스 두산중공업이 한 2% 이상 좋은 출발 보이고 있고 한국금융지주가 실적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2% 상승했고 그다음에 NC소프트가 이제 오늘 아마 게임 출시 때문에 조금 일부 기대감 붙어서 1.5% 정도. 모르고 있고요. LED 디스플레이도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좋은 게 뭐 메타버스 관련주로 이번에 ETF에 편입이 돼 있더라고요. LG 디스플레이가 네. 그 타이거 그 ETF에? 메타버스에 들어가 있어요. LG 디스플레이 메타버스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OLED 있죠. 왜냐하면 메타버스의 그 저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같은 거라든지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네. 공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오늘 이제 2만 원 근처까지 왔고요. 어제 좀 부진했던 섹터가 조선주인데 오늘 한국조선해양이 한 1.4% 정도 반등을 해줘서 좀 조선주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 오늘 좀 빠지는 기업 중에 특징적인 건 카카오뱅크가 4% 주가 좀 빠지고 있는데 실적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일단 좀 고평가됐다라는 그런 일부 좀 부담도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 뭐 어제 뉴스가 잠깐 나왔던 게 있긴 있었는데 뭐 배터리 또 화재 사고 약간 또 리스크가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사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오늘 4% 빠졌고 이번에 이제 권영수 그 LG화학 그 권영수 사장님이신가요? 이제 그분이 새로 부회장이죠, 부회장. 예, 예. 이쪽으로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 추가 수주 좀 당분간 자제하라는 좀 그런 지시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주 받지 말라고? 왜냐면 이제 자꾸 화재 사고 나니까. 아, 권영수 부회장이 저 그 구광모 회장을 제외하는 제외하면은 가장 서열이 높은 네. 경영자 중에서. 아, 네. 그렇습니까? 예. 네. 저 회사에서는 해결사로 소문이 나 있는 분이죠. 뭐 해결 이제 하는 거예요? 네, 뭐 문제 있으면 투입 해결. 그래서 이번에 이제 LG 화학으로 이제 보낸 거죠. 그러니까 해결하라고. 보낸 것 같은데. 해결. 그게 해결책이고요. 수주 더 이상 받지 마. 네. 이거지. 아, 그런 이미지로 경영자가 인정받는 것도 사실 대단한 거지. 네. 그냥 회사 다니면 항상 그런 분 한 분씩 있어. 문제 생기면 딱 해결. 바로 사고 나면 사장님, 야 김상무 불러. 김상무 불러. 김상무 투입해. 네. 갔다 오면 전부 돼 있어. 아 멋있네. 난 김상무였는데. 나 김상무였잖아. 아, 그 시청률 안 나온다. 야, 영미사 불러. 영미사 다 모시고. 네. 자, 그리고 오늘 그 상장했던 카카오페이가 아이고, 지금 완전히 뭐야. 급등했습니다. 지금 뭐 카카오페이? 거래가 지금 엄청 되고 있네요. 네, 공모가 9만 원인데 지금 20만 원 가까이 지금 찍고 있다. 그래서 아니 이게 평균으로 다 나눠줘. 첫 번째 사례잖아. 그러니까 두 주 받았다, 얘 두 받았다 이거거든. 나 뭐 네. 10만 주 있다 이런 거 없거든. 네. 개인은 균등 다 균등 분할이라서 지금 이거 틀어놓으면 거래량이 있잖아. 뒤에 이거 아마 받으신 분들이 다 파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많은데도 어떻게 이렇게 올라요? 그 많은 분들이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산다는 이게 거지. 유통 물량이 전체 주식 수의 4.5%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근데 알리페이가 28%를 지금 당장 팔 수도 있어요. 맘만 먹으면. 근데 2대 주주가 팔 리가 없겠죠.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당장 나중에 팔면 블록들로 팔겠죠 아마. 그래서 당장 그 물량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 제하면 4.5%밖에 안 되니까 이게 너무 가벼운 거예요. 거기다 이제 다음 달에 코스피 200 특례 편입 가능성도 높고 그러니까 기관들도 이제 편입을 해야 되니까 아 살 걸 그랬나.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더블 출발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6% 정도 더 올라가고 있는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왜 HTS가 이렇게 느린가 했더니 저도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렇구만. 저도 왜 이렇게 느린 거지? 문제다. 아 지금 뭐 HTS 켜놓고 하는데 나는 이거 없거든 솔직히. 근데 다른 거 줘야 하려고 했더니 자꾸 느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 아 이게 문제다. 이럴 땐 네이버가 좋아요. 네이버. 자 그 다음 가죠. 예. 그래서 카카오페이로 좀 수급이 약간 쏠려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좀 강했던 그 바이오 기업들이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고요. 2차전지 섹터가 오늘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 LNF, 또 이쪽 친환경 섹터죠. 그 상하프로테크 이쪽 관련 기업들이 오늘 굉장히 좀 센 편이고요. 반면에 바이오라든가 또 위메이드가 실적 발표했는데 좀 기대치에 못 미쳤더라고요. 방금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게임 업종이 전반적으로 이제 메타버스랑 연결이 돼가지고 컨텐츠 바이오가 좀 빠지고 2차 전지 친환경 부품 섹터 이쪽이 오늘 코스닥을 좀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피는 현재 이제 출발은 좋았는데 지금 약간 마이너스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LG화학하고 카카오뱅크가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아졌고요. 그러네요. 카뱅이 네, 3% 이상 빠지는 거예요. 네. 카뱅하고 지금 카카오페이랑 시총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사실 이제 거의. 아, 그래요? 네, 페이랑 카뱅, 뱅크가? 네. 별 차이 안 납니다. 지금 카카오뱅크가 30조가 깨졌어요. 근데 지금 카카오페이가 25조 정도 하거든요. 둘이 좀 약간 카니발 효과가 좀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하나는 은행이고 네. 하나는 서로 결제회사죠. 서로 경쟁되는 부분은 별로 없나요? 약간 겹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하나는 어쨌든 이제 카카오뱅크는 번호본 은행이니까
네. 나중에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두 회사가 나중에는 뭐 이렇게 같은 금융 쪽이니까 네. 합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하는 사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카카오페이가 좀 빠지면서 이제 시총이 좀 붙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마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수급상으로 보면 이제 카카오뱅크를 좀 팔면서 뭐 카카오페이로 갈아타려는 일부 수요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일단 국내 증시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일단 오늘은 작용하고 있고요. 어제 외국인 투자들이 좀 주식을 많이 사줬는데 오늘은 이제 매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금융업종 지금 1183억 정도 파는데 네. 그러니까 1500억 정도 매도 중에 대부분이 다 금융업종입니다. 아마도 카카오뱅크에 지금 매도가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매도는 그쪽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지금 전기전자 업종만 사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서비스 업종 이 두 개는 그래도 매수를 해주는데 전기전자 삼성전자인가요? 네, 삼성전자 가능성이 높죠. 높은데 뭐 많이 사는 건 아니고요. 73억 정도 사고 있고 근데 이제 기관 투자들이 한 260억을 팔고 있어요. 전기전자를. 네. 그래서 기관 매도가 더 많이 나오면서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은 외국인들이 그 금융업종 그중에서도 카카오뱅크에 대한 매도가 워낙 지금 강하기 때문에 이게 좀 증시에 약간 부담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은 그 여전히 그 비료 회사들이 오늘도 좀 강한 편이고 어제 이제 요소수 때문에 굉장히 좀 주가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네. 오늘도 거의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좀 센 편입니다. 네, 그래서 뭐 케이지 케미칼, 롯데정밀화, 남해화 이 기업들이 오늘도 상승을 좀 이끌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그 에코프로 관련주라든가 SKC, LNF 이런 기업 중심으로 해서 강한 편이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좀 주가는 오늘 좀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좀 하락하고 있는데 2차 전지 내에서도 LG화학이 좀 급락을 하다 보니까 2차 전지 생산 쪽은 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고요. 엔터테인먼트 또 카카오뱅크 관련주 또 최근에 이제 부진했던 면세점 리오프닝 관련주도 되게 좀 약한 편이고 게임, 예, 메타버스, NFT 이런 주도주들이 대부분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차 전지 소재가 좀 받쳐주다 보니까 증시가 일단 버티곤 있는데 기존의 주도주였던 소프트웨어 업종이 오늘은 좀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른 좀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은 일단 오전장에 일단 하락 압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어떤 분이 하종가 치는 종목 왜 어떤 거 왜 그러냐고 그런 게 하나 있는데 현대건설 우선주. 현대건설 우선주가 지금 하종가예요. 현대건설 우선주요? 예, 현대건설 우선주가 매도만 있는 하종가인데 하한가라는 거죠? 하한가. 네. 하한가인데 이거는 뭐 사실 그 현대건설 원주보다 이게 훨씬 비쌀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비싸죠. 10만 8천 원이니까 네. 46,500원 빠져서 10만 8천 원이니까 현대건설은 얼마인가요? 이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지금 한 5만 원, 아니 4만 원대인가요? 사실, 5만 원대 사실 거예요. 이게 오늘 30% 빠진 거는 좀 특이한 일이지만 가격으로만 보면 원주보다 우선주가 더 비싸야 될 이유는 사실은 네.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맞아요. 우리 우선주 시장에 뭐 삼성 저번에 뭐죠? 삼성중공업인가? 뭐. 네, 삼성중공업.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진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가격에 가 있는 우선주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선주 투자는 좀 잘 보고 하셔야 됩니다. 네. 그게 하한가 간 이유가 아마 그것 때문일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 지금 상장 주식수가 현대건설 우선주가 네. 9만 9천 주밖에 안 돼요. 아, 그러면 상폐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원래 잘못하면 상폐 당하거든요. 너무 적어서 네. 유동성이. 그래서 이번에 유상증자를 했어요. 유상증자에서 내일 모레죠. 11월 5일 날 95만 주가 상장이 됩니다. 추가로. 그러니까 이제 물량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추가되니까 당연히 주당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이틀 남았기 때문에 네. 오늘 바로 이제 주가가. 예를 들어 코스피 2,500 종목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현대건설 우선주도 그 2,500 중에 하나예요? 우선주요? 우선주까지 사실 시총에 포함은 하는데 네. 사실 이제 삼성전자도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 따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현대건설 우선주는 포함은 안 되죠. 200 지수 안에는. 그러니까 코스피 200은 뭐 안 되더라도 전체 시총에 전체 그러니까 전체 2,500개 종목이라 우리가 얘기할 당연히 때 당연히 들어가죠. 그 얘기할 때 그 네.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죠. 시가총액이. 그럼 시가총. 2,500개 중에 실제 기업들은 따져 보면 2,000개도 채 안 되는 게 많겠네. 그죠? 우선주 빼면요? 우선주도 빼야 되고 뭐
뭐 또 상장된 이것저것 많잖아요. 뭐 무슨 리츠니 뭐 이런 것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코스피에? 근데 어쨌든 없나? 포함은 해야죠. 포함해야지. 네. 그러니까 종목수로는 그렇고 이제 네. 회사 수로도 따지니까 네. 상장된 회사가 몇 개냐. 또 상장된 회사 수는 2천 개도 안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우선주가 지금 폭락을 하한가를 네. 지금 기록하고 네. 있고요. 우상자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는 대형주도 어제랑 전 반대로 대형주들의 주가가 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특히 LG화학과 카카오뱅크가 좀 압력이 너무 좀 세가지고 이 두 기업이 좀 증시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다. 카카오도 네, 별로 좋지 않네요. 예, 네, 1.5%. 그러니까 이게 항상 보면 좀 큰 회사들이 이렇게 상장할 때마다 좀 시장이 안 좋더라고요. 카카오페이가 지금 또 시총이 20조가 넘어가니까. 야, 카카오페이도 지금 거의 보합 가까이. 네. 그래서 약간 수급이 좀 분산되는 부분이 증시에는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주요 리포트들 한번 네. 보면서 시장 상황 계속해서 체크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게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왔던 좀 보고서인데 물류비 및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뭐 표를 캡처를 해오긴 했어요. 그래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그 물류비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은 이제 BDI 지수하고 BDI 지수가 좀 고점에서 한 40%가 빠졌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좀 많이 빠졌고요. 운임 지수가 좀 알게 모르게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 많이 안 빠졌는데 저 위에 있는 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지금 약간씩 꺾이기 시작했고 밑에 국제 유가도 횡보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급락을 해 버렸어요. 유럽에서. 얼마 전에 굉장히 좀 올라 가지고 리스크가 컸는데 어쨌든 좀 물류비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조금씩은 좀 이제 해소가 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특히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 러시아가 이제 공급을 확대한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게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비철금속 가격 지수도 최근에 고점 찍고 한 7% 정도 하락을 좀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류비라든가 원자재 가격 안정세가 다소 이제 물가 압력을 좀 이렇게 낮춰지지 않을까. 이 부분은 좀 증시에는 당연히 좀 호재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네. 되겠고. 최근에 이제 앨런 장관이 아까 이제 박병철 부장님도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 현상이 단기에 그칠 거라고 언급했고 또 최근에 이제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부과된 관세를 완화를 하면 인플레 해소에 도움이 될 거다. 당연히 이제 물가가 좀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관세를 이렇게 낮춰주면. 그래서 아직은 이제 미중 간 갈등이 좀 이어지고 있지만 얼마 전에 유럽 쪽에 지금 알루미늄하고 철강 가격 관세 그 인하를 해버렸잖아요. 네, 미국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물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다만 이제 미중 간 갈등이 좀 해소돼서 네. 관세 부과가 좀 완화되면 이제 물가에 굉장히 또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정점을 찍고 내려온 건 사실인데 아직 완전히 완화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우려했던 수준에서 조금씩은 좀 완화되는 모습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가 이제 그 미국 시장 판매 데이터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NH투자증권의 조성 애널리스트가 일단 10월 전체 미국 자동차 판매가 22% 감소를 했고요. 105.5만 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현대차가 6만 대 팔아서 6.2% 정도. 현대차는 오히려 증가했고 9월 대비 월간 기준으로요. 그 작년 동기 대비해서 그리고 그 이 기아 같은 경우는 좀 감소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반도체 수급 이슈가 좀 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합산 이 시장 점유율이 10.8% 정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지금 10% 이상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미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포드가 가장 많이 늘어났대요. 포드가 점유율이 포드 주가 많이 올랐죠. 예, 최근에 점유율이 한 16%까지인가요? 아마 크게 늘어난 걸로 좀 보여지고 그래서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여전히 비중 확대 의견이고 생산 차질 불가피했지만
일단 도매 판매도 10월에 저점 확인했고 최근에 이제 특근도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점진적으로 좀 좋아질 것 같고 또 전기차 전용 모델도 생산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어서 좀 내년도 한번 기대감을 가져보자라는 이제 그런 데이터 분석이니까 네.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카카오뱅크 안 좋긴 한데 저희 이제 이베스트의 전배승 연구원이 이제 실적 나온 거 가지고 좀 코멘트를 해줬는데 3분기 누적 순이익이 1679억 나왔고요. 올해 연간으로는 2300억 정도 벌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밸류에이션 계산해보면 PER이 거의 한 100배가 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비싸긴 하죠.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네. 은행주들 PER이 뭐 5, 6배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그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플랫폼으로서의 확장성과 성장성 확인 필요하다. 근데 좋은 점은 월간 이제 이용자 수죠. 월간 이용자 수가 1470만 명까지 증가를 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전히 좀 쓰고 있고 연령층도 예전에 이제 MZ세대였는데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고 연령층까지. 이런 점은 좋은데 정부의 또 대출 규제 이런 것들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어서 일단은 여기서 주가가 그러니까 다른 금융 플랫폼과 격차가 더 벌어지긴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주가 상승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나저나 뭐 지금 우리 채팅창의 대부분이 네. 이게 지금 어플이 안 된다. 이거 손해 보면 물어주냐. 증권사 접속 안 된다. 네. 네. 아 이거 문제다. 근데 이게. 이제 이거 증권사 있는 분들한테 또 얘기를 들어봤더니 네. 물론 이제 그게 팩트인지 아니면 뭐 변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서버는 확충을 해놨는데 그게 이제 다시 한국 거래소와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증권사 자체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받아야 되죠. 한국 거래소와의 이게 계속 돼야 되는데 그쪽에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증권사이기 때문에 100% 뭐 믿을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네한테. 아, 근데 이제 저걸 규명을 해야 돼. 왜냐면, 네. 이게 뭐, 올해만 해도 지금 대여급 상장 몇 할 때마다 이런, 네, 이러잖아. 맞습니다. 네. 근데, 아니, 그 진짜 그 바쁜데 시간 내가지고 청약해가지고 두 주 받고 네 주 받아가지고 그거라도 지금 챙겨, 네. 챙기는 표현이 그렇고 어쨌든 이익 실현해가지고 가족들 회식이라도 한번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아까 뭐 고점 대비해서 지금 몇만 원 지금 차이 나거든. 네? 23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18만 원, 5만 원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네. 내주면은 20만 원이라고. 그러면 야 지금 진짜 속 터지지. 근데 했는데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잖아 이게. 그럼 뭐 거래소든 뭐 증권회사든 뭐 빨리 회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하게끔 해주면 나는 최종적인 책임은 증권회사 있다고 봐요. 왜냐면 아 자기 고객을 자기 뭐 백단에서 뭐 이유는 그건 자체하고 자기 고객을 자기가 관리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니, 거래소 핑계 댈 일이 아니라니까. 왜냐면 거래소를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뭐 해서 프론트라인이라는 게 자기 고객에 대한 책임은 그 회사가 있는 거지. 자신 없으면 팔지 말든가. 네, 그렇게 할게요. 아, 이거 진짜 이거는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도 지금 저거 하려고 했는데 야, 너무 자주 반복된다. 이거는 거의 뭐 매번 그랬죠, 지금. 매번 그러잖아요, 매번. 아니, 저는 실질적으로 저는 청약 안 했어요. 저는 뭐 피해 본 것도 없고 그런데 채팅창이 전부 다 그거잖아, 지금. 예? 아, 이게 문제인데. 자, 하여튼 구호 문제는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좀 각성을 좀 해야 될 필요가 그럼요. 있다. 예. 몇몇 증권사들이 지금 계속 이름 나오고 있어요. 예. 이게 좀 시총 큰 기업들이 상장할 때는 계속 이런 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다음 주에는 그 어제 끝났던 그 디오유라는 회사가 또 역대급 흥행을 또 기록해가지고 또 다음 주에 상장할 텐데. 어디요? 디오유. 그 디오유. 예. 아. 그래서 이제 또 물론 이제 시총이 작으니까 예. 아주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앞으로도 대여급들이 계속 많을 텐데. 이게 또 반복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좀 조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딱 청약한 회사 중에 몇몇만 지금 그렇다고. 다 그런 것도 아니야. 그리고 거래소면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래서 오늘 어쨌든 여기 저도 이 HTS 키는데 너무 느리더라고요. 저도 지금 뭐 조회가 안 돼. 시세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있나요?
네,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새 미국에서도 이게 이제 미국은 러셀이천이라고 있잖아요. 중소형주 네. 들어가 있는 거기가 거기서 찾는 아이디어라고 신한에 이제 최유진 애널리스트가 적어줬는데 미국은 사상 최고고 한국은 지금 고점 대비 9%나 지금 밀려버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큰 상황인데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워낙 높아서 사실 영향을 좀 받고 있다 공급망 이슈에 그래서 대형주가 부진하니까 오히려 사실 한국에서는 인플레 영향 없는 업종이 정말 강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그래서 강했던 거고 근데 미국은 사실 반대였거든요 미국은 러셀 2000보다 대형주가 훨씬 좋았었는데 얼마 전에 러셀 2000이 신고가에 갔어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중소형주가 뒤따라가는 모습이 나와서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는 뭐냐면 인플레를 겪으면서 이제 생산성 제고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그 자동화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그런 쪽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 역시 미국에서도 요새 오프라인 소비재 관련주들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뭐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어제 그 어비스인가요? AVIS라는 그 렌터카 회사 있잖아요. 그 에이비스? 회사, 네, 에이비스인가요? 네네네. 네, 그 허츠랑 이제. 네. 근데 어제 주가가 100% 올랐어요. 하루 만에. 100%? 예. 100% 올랐어요. 왜 또 억울해? 또 아니 무슨 주가가 하루 100% 오른 경우 있어? 또 억울하냐? 깜짝 놀랐어. 아 나 AB 살 걸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가면서 네. 생각보다 지금 렌터카 수요나 중고차 수요가 엄청 좋다고 합니다. 네, 사람들이 지금 구매를 많이 한대요. 그때 김프로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되는 게 어차피 전기차 사야 되는데 대중화 안 됐으니까 그 전에 차 중고차 가자. 렌트를 하든 그러니까. 리스를 하자 그런 얘기도 좀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렌터카 회사들이 수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하루 만에 주가가 100% 올라서 어쨌든 이제 오프라인 소비재 기업들도 한번 좀 주목해보자 그런 내용이고 또 연말 배당 수요 또 리츠도 한번 좀 주목해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폐기물 처리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같은 친환경도 미국에서 좋으니까 관심 가져보자 그런 이제 비슷한 유에 한번 기업들 찾아보자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 있었고요. 네, 코스피 코스닥이 다 음전을 했군요. 네, 오늘 좀 보니까 네, 코스피가 0.5 그리고 코스닥이 0.26 뭐 이 정도 지금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자. 전기전자 외에는 다 파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그나마 오늘 좀 전기전자 사는데 아마 하이닉스는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3조는 좀 빠졌네요 아 하이닉스구나 하이닉스는 좀 올라갔어요 0.4% 그래서 IT 쪽은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나머지 섹터들이 오늘 좀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은데 그러네요 네. 조선주도 좀 다시 빠져버렸고요 아침에 경기 민감주도 좀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여기서 염이사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세돌입니다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경기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기술 독립을 통해 더욱 풍요로워질 일상과 이제 현실이 된 우주까지 미래 산업을 주도해가는 경기도의 결정적 한 수. 앞으로도 미래도 경기도. 경기도 미래기술학교에서 디지털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맞춤형 교육을 받아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경제 채널 넘버원 3프로TV 휴대폰으로 많이 보시죠? 이 복잡한 자료와 판서 휴대폰으로 보시려면 아마 눈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Why not? 이제 U+ TV로 크고 쉽게 제대로 보십시오. U+ TV 리모컨으로 채널 953번을 눌러보시죠. 일상을 즐겁게 바꿉니다. LG U+, 영상은 역시 U+. 네. U+ TV로 크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 953번 채널 틀으시면 저희 신과 함께 3프로 TV가 네. 방송이 되고 있고요. 네. 자, 지금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증권사들 또 뭐 정확히 어떤 기술적 문제인지 저희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소비자들에게 투자자들에게 뭐 피해가는 게 없죠. 뭐 그걸 네. 왜 알아야 돼요. 기술적인 문제가 어떤 건지는. 네. 그들이 네.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럼요. 네. 정신 바짝 차려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긴 뭐 가끔가다 우리 저번에도 우리 서버도 좀 한꺼번에 몰리니까 폭발하긴 했는데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진짜 가내수공업 수준이니까. 네. 네? 자, 저 좋아. 그러면 저 뭐야 송기령 부사장 그 뭐지 떡상 레드 우리 저 3% 다이어리도 드리고 증정 또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잖아. 네. 그래서 막 쇄도에서 우리 서버가 뻑이 나면 내가 공짜로 드려버릴까? 보상해드릴까? 그럼 이제 디도스 공격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지. 그럼 안 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누구더라? 누구, 저, 어느 분 리포트 올렸더니 그날 사실 서버 뻑 났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하는 분한테 야, 이런 정도로 뻑이 나면 어떻게 되냐. 아이 누가 한꺼번에 만 몇천 명이 몰릴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당장 서버 4배로 증설하세요 해가지고 증설해놨거든. 아. 그러니까 걱정 없습니다. 내가 다 해놨어요. 네. 자, 3프로 TV 물론 이제 그 다른 여러 콘텐츠들도 3프로 TV 앱에서 이제 즐기실 수 있습니다만 특히 많은 분들이 아주 유용하게 쓰시는 게 그 자료실이거든요. 저희가 방송하고 나면 그 해당 게스트분의 자료들을 많이 업로드를 해드리는데 그 자료 같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3%는 네. 최소한 뭐 문제 생기면 사후 약방문이지만 즉시 바꾼다 이거지. 네. 한번 뻑 한번 내주십시오. 저 기분 네. 좋게 3프로 TV 앱 네? 한번 다운받으시고 송일령 부사장 네. 것 때문에 아니, 말이 시간이 지금 안 되겠다. 하여튼 네. 접속만 한번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접속 한번 해주세요. 네. 자, 애플 앱스토어 그리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3프로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또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도 많이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게스트분들 또 전문가들 열심히 모시러 다니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에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